삼성생명 주가가 요동을 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부에서 이제 보험회사도 취립을 했고 회계 관련 기사도 많이 썼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오른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없이 전자주식을 단기간 내에 무조건 매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IFRS 17이 들어온 2023년 1월이라고 보고, 그래서 30조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페널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주주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만약에 2023년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영원히 이익으로 잡을 수 없다. 삼성생명 경영진 입장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돼. 그렇네. 그렇네요.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보험사들이 아까 전에 말했던 신지급 여력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IFRS 17은 이제 회계 제도고요. 회계 장표를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 보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 규정, 지급 여력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RBC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IFRS 17에 맞춰서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지급 여력 제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기준이 좀 완화됐음에도 매우 강한데, 사실 여기서는 에쿼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에쿼티 자산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션을 상당히 줄여서 가져가라. 그래서 너희 만약에 에쿼티 투자를 하면 이거는 위험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 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RBC, 그러니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버리면, 준비금이 늘어나버리면 RBC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보험 경영을 잘해도 불건전 회사가 됩니다. RBC 비율이 떨어지면 100%에서 떨어지면 이제 퇴출요인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 주식의 양이 많고, 이것이 삼성생명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화되냐면, 현재는 지금 1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면 1200만 원 정도 12%를 요구 자본,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킥스라고 하는 새 제도에서는 35%,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기준은 48%였거든요. 신흥시장 에쿼티는 48%, 선진국은 35%였어요. 원래 우리가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이럴 땐 선진국. 어느 순간 선진국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완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에서 너무 불리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다 따져보면 IFRS 17 들어오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망하는 게, 그래서 삼성생명의 경영자 입장, 그리고 삼성생명의 입장, 삼성생명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전자주식을 반드시 매각해야 되는 사유가 너무 많은 거죠. 어쩐지 제가 이 이슈를 정하고 나서 이제 국회를 좀 취재를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이 아까 이지훈 기자 말했듯이 이제 논의가 발의가 됐고 이제 논의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삼성 측의 방어가, 이렇게 방어 로비가 좀 활발하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업법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 근데 국회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대 여당인 구조에서 20대 국회랑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가 아니고 사실은 속사정은 이렇고 속사정은 뭐 이거였던 그런 거네.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 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각 소각하면서 삼성생명 전자주식 일부를 매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는 김상조 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종국 당시 금융위원장이 좀 압박을 가하니까 삼성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 그리고 신지급 여력 제도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검토하겠다.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 야 지금 보험업법이 문제가 아니라 IFRS 17이 지금 이게 문제야라는 답변을 매우 정중하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 논리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서 전자주식을 만약에 매각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나 좋다고 봅니다. 삼성생명에게. 예. 그래서 왜냐하면 현금이 이제 30조, 전자주식이 더 오르면 더 많이 생기겠죠. 이게 재무구조를 상당히 개선시킬 거고 손익에 바로 반영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자 배당을 좀 줘야 될 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 정도 떼줘야 돼요? 요거는 제가 좀 가져왔어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러니까 유배당 계약자 돈을 받아서 전자주식을 산 게 맞는데 이거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명확하게 해라. 계약자 배당금이 얼마냐. 이거를 장표에 기입해라고 해서 써놓은 게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 그게 얼마냐면 11조 정도 되더라고요. 30조에 11조는 한마디로 유 배당 계약자들한테 줘야 된다. 줘야 되는 그게 거고. 아마 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한 28구조일 때 11조니까 약 40% 정도 저는 보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20조 이상 차익 실현을 하면 그 중에 절반은 떼줘야 된다. 40% 정도를 유 배당 계약자 몫으로 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이건 꼼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할 매각을 한다든지 뭐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걸 이 로직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그런 선택을 하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매각자 모당금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많이 줘야 되고 아무튼 그런 걸 떼더라도 상당 부분의 현금이 유입되고 그럼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저는 이 삼성생명 이 돈 가지고 보험산업과 연관된 매우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의 본질적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투자 활동에 나서 10조, 20조 그 돈 갖고 삼성이 뭐 삼성동에 땅 사겠습니까? 살 수도 있어. 한전부지 사듯이 갑자기. 아주 우량 회사들에 대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의 체질을 개선시킬 거고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좋은 투자다. 여기서 배당 따박따박 나오고 이런 투자처가 어딨냐고 하는데 그건 너무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를 무시하는 얘기고 5천억 대비 뭐 수천억 원의 배당 이익이 발생한 거는 상당히 좋은 투자지만 30조를 가지고 지금 이 수익을 배당 이익을 받고 만족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저는 훨씬 더 삼성생명에게 좋은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유망한 회사를 하나 인수한다 이렇게 보는 거네. 그렇죠. 그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지분 수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그래서 그냥 생으로 한 10조 중반대 자금이 생으로 이제 그 이상 되는 거예요. 이상 이게 통매가 했을 경우.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국회 취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매각 차익 결국엔 30조 29조 이상의 매각 차익을 딴 데다 허튼 데다 못 쓰게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튼 데라는 게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리스크인데 이제 그거 이제 M&A를 허튼 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 이익을 높이는 데 써라 이렇게 좀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박용진 의원이 이제 두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계약자 배당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주주 배당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약을 밝혀라. 이건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사실 그 플랜인데 사실 얘기를 할 필요도 있죠. 아니 근데 계약자 배당이야 그렇다고 쳐도 주주 배당까지 의원이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주주 배당을 최대한 늘리고 그거를 이제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10조 원대 자금이 이렇게 정말 투자를 쓸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온다.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IFRS 17 들어오면 보험회사 다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할인율이 결국 중요한데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할인율이 낮으면 그만큼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IFRS 17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올 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보험사들, 자본 잠식이 되지 않는 보험사들은 향후 수익 구조가 아까 말했듯이 이익 구조가 평탄화되고 할인율이 그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매우 안정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너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험 업권에는 허리케인 같은 거긴 한데 살아남는 보험사들에게는 완전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제2의 IMF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던 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IFRS 17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면 아까 말했듯이 2.5에서 3% 정도의 할인율로 가야 되고 그러면 요 할인율 기준으로 하면 보험사들이 도입 이후에 좋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망한 회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도입 시점에. 그래서 지금 이 할인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업계에서? 예. 근데 이거는 사실 회계 기준 위반이고요. 분식입니다, 분식. 제가 볼 때는. 선생님, 그 할인율이라는 건 금리에 연동되는 거예요? 금리에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 국고채 뭐 10년물 정도 금리 플러스 유동성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정하는데 근데 이거 이 원칙을 무시하고 할인율을 높여버릴 가능성도 있죠. 이게 최대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뭐 지금 한 5% 수준으로 만약에 정해버린다.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자본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모든 논리는 깨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본이 줄지 않는다? 부채가 안 늘어나니까. 부채가 지금 부채 증가폭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진다. 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회계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고려대
이한상 교수가 뭐 세미나 나와서 하던데 이건 국가주도 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 IFRS를 받아들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꼼수는 거네. 전 아니 그리고 그냥 저는 사실 IFRS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건데 당연히 금리와 연동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 그렇죠. 미국은 몇 년 안에 금리 안 올리겠다고 네, 지금 네.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확 높인다. 그리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킨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고를 넘자고 만약에 할인율 높인 정책을 쓰면 그거는 나쁜 일이죠.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IFRS 2023년 1월 도입 전에 막 금리가 막 올라가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할인율도 올라가겠죠. 시장 금리만 올라가도 예, 예. 그거를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이거 때문에 보험사가 부동산 시장 망하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것 때문에 자기네 항상 나비 효과처럼 시장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뭐가 딱 이것 때문에 이걸 했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금리 리스크 그래서 제가 할인율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금리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정책 금리는 2023년까지는 제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내년 2분기에는 오른다. 이 기조를 시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인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지만 내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좋아지는 폭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금리도 따라서 개선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막 시장 금리가 올라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봤을 때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좀 지속된다고 보고 2023 뭐 그거는 모르죠. 하긴 네, 제가 CEO라고 생각을 해봐요. 삼성생명의 경영진이야. 근데 이런 시장의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버틴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경영진이면 빨리 깔끔하게 털고 그냥 정리할 것 같아. 할인율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FRS 17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때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자 금융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점차적으로 금리와 연동시켜가지고 낮춰나가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단계적으로 부채를 쌓아나가자. 그래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무효화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해요? 그냥 무효화했어요. 누가? 금융위가? 예, 금감원이. 금감원이? 금감원하고 금융위가 한 거죠. 이유는? 그거를 단계적으로 높인 할인율을 낮추니까 바로 자본 잠식이 당한 회사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제가 추측하죠.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지금 사실 발생한 문제를 덮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서?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는 그 보험사들의 보험 계약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조가 넘습니다. 한 회사. 그게 한 다. 회사. 300조가 넘고요. 보험 가입자가 몇 명이냐. 보험 계약 건수가 한 천만 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자, 중복 가입자가 있을 테니까. 뭐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3분의 2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한 700만 명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생깁니다. 이거는 지금 라임이 뭐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라임이 1조 2조 하고 있죠. 피해액이. 그렇죠.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는 아니지만 지금 그냥 할인율 조정을 통해서 살려주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보험산업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H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그 300조 갖고 있는 게 H사야? 네. 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뭐 투자를 고려하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삼성생명 매우 좋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그 할인율 이슈, 할인율을 갖다가 만약에 아주 높여버린다. 이건 삼성생명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될 이슈고요. 두 번째 IFRS 17을 연기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변수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많다. 그리고 전자주식도 매각해야 될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 앞에서는 무조건 오른다며. 왜 있었던? 그 리스크 요인. 단기적 변동은 제가 속마음은 무조건 오른다예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리스크 요인을 말해주면서 아니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이라면 무조건 오르는데 만약에 할인율을 조정한다든지 연기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투자 시기를 달리 봐야 되는데 조짐이 보인다면
그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이 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 그와 연된 지급 예약 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삼성생명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주주나 투자자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삼성생명은 그럼 선배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전자 지분을 팔았을 때 전자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물산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약간 여의도 쪽을 취재를 해봤더니 전자는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자 주식을 판다고 정말 개인들한테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째로 싸가지고 블록딜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블록딜을 할 때 그 블록딜이라는 거는 기관한테 파는 거죠. 통째로 대신 조금 할인을 해서 근데 그 할인폭도 아마 크지 않을 거다. 보통 블록딜이 한 5% 정도 할인을 하나요? 근데 그 정도인데 아마 삼성전자는 한 2에서 3%만 돼도 지금 이 물량을 가져가려는 외국인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팔렸을 때 또 할인율이 낮다는 건 전자 주식을 그만큼 좋게 본다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블록딜을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마저 있고 생명이 쥐고 있던 원래 전자 지분은 시장에 안 풀리는 거였는데 이제 풀리는 거니까 뭐 오버행 이슈도 해소가 돼서 전자는 더 오를 거다.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만약에 이 블록딜을 외국인이 안 가져가고 혹은 기관이 안 가져가고 물산이 가져갔을 때 그럼 이 물산은 어떻게 되냐? 물산은 일단 돈이 있어야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제일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이제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을 해서 전자 주식을 산다는 거는 또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고 물산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더 강화되는 거니까 물산도 좋을 거다. 그래서 다 좋아진다. 결국 이 시나리오가 다 되면 생명, 전자, 물산이 다 좋아진다. 이게 사실은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그냥 내다 팔면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걸 지금 안 짚고 넘어갔는데 이 이재용 회장 일가의 삼성 지배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생명 지분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어쨌든 20% 그 지분율을 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가 정말 시장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에 쫙 풀려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팔고 삼성전자 40몇 퍼센트 43%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팔고 삼성전자 지분을 사게 하는 그런 보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이제 시나리오인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저는 이제 M&A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통한 전자지배가 이제 안 되면 저는 삼성이 금융을 포기한다고 봅니다. 증권은? 증권과 카드가 저는 매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것도 약간의 신떡밥인데 항상 여기 이렇게 물어있는 신떡밥 있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삼성증권을 매각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금융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화재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할 거고 나머지 회사들 그리고 사실 증권도 작년에 뭐 문제 생기고 이게 소비자하고 접점에 있는 카드 같은 삼성의 평판 리스크에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 카드 등은 이 와중에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 자산운용. 자산운용. 저희는 삼성자산운용 좋아합니다. 근데 삼성증권은 이제 사실 그 이슈가 늘 몇 년간 있어 왔죠. 그래서 삼성에서 파는 거 아니냐. 뭐 삼성물산은 안 그래. 삼성물산 주택 부분도 자꾸 소비자 접점이 많아지는 데는 자본이 생기니 그냥 팔고 삼성 레퓨테이션을 지켜라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근데 생명의 전자지배가 완전히 이제 끊어지면 이건 굳이 왜 가져가야 될 이유가 별로 저 제가 볼 때는 없다. 삼성 생명이 적어도 운용 가져갈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운용은 있겠죠. 근데 저는 더 좋은 운용사들을 인수할 거라고 봅니다. 아 정말 엄청난 시나리오가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이런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상상을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볼 때도 생명 주가가 사실은 물산, 바이오로직스, 전자까지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고 저희가 다음 시간 전자 할 때 이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 때 삼성전자 는 좋아진다는 건데 저는 안 산다를 뽑았어요. 안 사야 돼. 논리를 저는 산다를 뽑아서 다행이죠. 너무나 다행이죠. 이렇게 돼버렸네요. 오늘 약간 똑똑한 찐 기분이 들어요, 선배. 정말 이런 내용은 어디서 들을까? 안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주식 서전에서 사실은 주식을 산다 안 산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했는데
뭐 오늘은 일방으로 이제 산다야. 산다로 가긴 했는데 이렇게 정말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초청해서 주식서전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는 시간들을 종종 갖겠습니다. 선배 금융 쪽 많이 아시니까 또 중에 또 재미있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또 한번 아, 도와주세요.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